네, 오늘 아침에 어떤 기사를 클릭하셨습니까? 핫클릭 시작합니다. 네, 어제 오후 5시 40분쯤입니다. 전북 군산시 서수면의 한 아이스팩 제조 공장에서 냉매가스로 쓰이는 암모니아가 누출됐습니다. 사고 직후에 공장 안에 있던 직원 2명은 곧바로 대피를 했습니다. 하지만 80대 노인 등 공장 인근 주민 4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암모니아 기체는 고농도로 들이마실 경우에 폐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어서 사고 대비 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소방당국은 배관이 낡아서 암모니아가 샌 것으로 추정하고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후 인천공항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쓰레기차 한 대가 승용차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여파 때문에 일대 도로가 아주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쓰레기차는 옆으로 넘어졌고 그리고 그 차에서 쏟아진 폐기물이 도로를 가로막아서 청라방면 2차로부터 4차로까지 통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여행객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쓰레기차 운전자 40대 남성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지난 1일 경찰에 출석을 해서 사생활 영상 유출과 관련한 피해 진술을 했습니다. 자, 경찰은 어제 황의조 선수 사건과 관련해서 고소인 보충 조사를 마쳤다면서 황의조 선수가 직접 경찰에 나와서 조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 앞서 황의조 선수는 SNS에 자신의 사생활 영상과 폭로 글을 올린 게시자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면서 경찰에 고소를 한 바 있죠. 자, 경찰은 사회적 이목이 쏠린 점을 고려해서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로 이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핫클릭이었습니다.